아시아 여자 핸드볼의 최강자를 가립니다. 2017 제16회 아시아 여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 대회 5일째 예선 A조의 마지막 날 이란과 베트남의 경기 서수원 칠보 체육관으로부터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A조 마지막 날 경기입니다. 대한민국과 중국, 중국과 대한민국의 경기 서수원 칠보 체육관으로부터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재범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 계속해서 조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경기,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모습을 이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준비해왔던 핸드볼의 모든 것을 오늘 다 표출해 주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대한민국이 앞선 두 경기 정말 실력차가 많이 나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중국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앞서긴 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그런 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장 면에서나 힘 면에서는 우리 선수들보다 좀 더 우세하다 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기량이라든가 스피드 면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전을 오늘 기대를 해보겠는데 또 우리 대표팀은 승리도 승리지만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승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선수들이 아마 마음가짐으로 가져가고 있을 건데요. 네. 우리 선수들이 또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손발을 맞추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우리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선수들의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정말 이번 대회를 많이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잘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네. 패스워크라든가 플레이를 봤을 때 조직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장 월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기대가 되는데 자, 여자 A조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2승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똑같이 2승이지만 득실차 때문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끝난 베트남과 이란 경기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베트남이 이기면서 3위 그리고 이란이 4위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번 경기 승리에 따라서 우리가 1위로 나가느냐 2위로 나가느냐 그런 결정이 나는 그런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선수들이 1위로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 것만큼 네. 우리 선수도 오늘 조금 더 긴장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앞서는데 편안하게 뛰어도 충분히 우리 선수들이 우위에 있다라는 그 자신감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원선필 선수의 소개되는 모습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선수들이 우리와의 싸움에서 조금 더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마음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리 선수들에게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자, 1차전 우리 대한민국은 베트남과의 대결 그리고 2차전 이란과의 대결이었는데 베트남은 우리가 손쉽게 이겼고 이란도 우리가 큰 점수차로 이기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수비에서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선 몸싸움을 베트남 선수들하고는 하지를 않았었고요. 반면에 이란 선수들하고는 몸싸움이 상당히 많았고 거칠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이 몸싸움하면서의 수비의 문제점을 좀 찾아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수비를 그냥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약속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선수들이 하나 경기를 뛸 때마다 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 선수들의 몫이고 우리나라의 또 분석관들의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표팀은 아시아로 너무 좁습니다. 세계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만들어내는 과정, 그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자, 세계 랭킹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1위지만 세계에서는 1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20위, 격차가 많이 나는 그런 세계 랭킹이고 우리가 세계 팀들 1위부터 9위까지 이 팀들 상대로 우리는 승리의 경험도 있고 언제든지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지만 중국은 또 이런 팀들과 붙으면 거의 경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워낙 스피드와 파워, 신장 유럽 선수들은 갖추고 있고요. 우리 선수들은 스피드와 파워는 좀 딸리지만 조직력에서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 최강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듯이 오늘 경기에서 좀 차분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준비했던 거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이긴다면 3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4시 30분 4강전 경기를 펼쳐지는데 4강전 B조 2위와 펼쳐집니다. 오늘 경기 결과 그리고 내일 경과에 따라서 이제 상대팀이 정해질 텐데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이기고 4시 30분에 4강전을 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승에 올라가면
하루 다음 날 22일 수요일에 4시 반에 이곳에서 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계속되는 행진, 연승행진 그리고 아시아 초강을 향한 행진에 많은 박수와 응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그리고 중국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을 보면 계속해서 보면 중국은 참 신장이 좋고 피지컬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네, 우선 중국 선수들도 지금 시합을 큰 시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발을 마치는 기간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네. 중국 선수들도 실책 면에서는 뭐 이런 선수들과 못지 않을 만큼 실책도 많이 남았었는데 네. 이 선수들도 지금 이 대회를 한 경기 한 경기를 치를 때마다 조금 더 선발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다부진 그런 경기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앞선 중국의 경기력을 보면 정말 실수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혹여나 우리와의 또 매치에서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항상 강팀과 만나기 전에는 무엇인가를 어떤 감추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걸 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처음에는 긴장된 모습으로 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국 팀의 양국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 연주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상대팀 중국의 국가 의용군 행진곡 연주가 있겠습니다. 연주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양 팀이 정말 오늘 경기에 각오가 대단해 보입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국가가 연주될 때 그 어느 경기보다 집중하는 모습, 또 정유라 선수나 주희 선수가 눈을 감고 집중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뭐 이전까지 이란과 베트남전과 달리 선수들 얼굴에서 좀 더 비장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자, 그만큼 오늘 경기 우리 대표팀 잘 풀어줄 거라고 예상을 들고요. 우리 대표팀 또 그렇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검은다리 심정으로 우리 대표팀의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대표팀도 좀 집중을 해서 오늘 경기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느끼지만 우리 선수들이 나올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마음이 좀 안심된다고 할까요? 네. 예, 실책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 팀은. 그렇습니다. 네. 또한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중국 선수들이 이 몸싸움을 할 때 조금 앞뒤를 가리지 않고 몸을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오늘 경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지금 리그 기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이 또 나오게 되면 팀으로 돌아갔을 때 또 이런 부분도 선수들이나 각 팀 관계자들도 걱정을 많이 할 거거든요. 네. 이 중국전에서는 선수들이 최대한 먼저 움직이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우리 선수들의 응원, 부상 당하지 않도록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제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선수들입니다. 스이엔, 장하시아, 자오자친, 티엔시오시오, 위벤웬, 스원, 순멍이, 왕샤오후와, 시오리지의 리아오, 쥬어팅, 시오루, 양지호, 진멍칭, 뚜치쥬엔, 란샤오링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감독 리오더뚱 감독의 모습입니다. 자, 이 감독도 뭐 대표팀 출신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선수들입니다. 송지영, 정유라, 원선필, 심혜인, 추희, 리우니, 박준희, 최수민,
박세영, 김진희, 한미슬, 정지혜, 신은주, 이미경, 권한나, 남영진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태극호의 선장 강재훈 감독님의 모습입니다. 자,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 하나하나 한 경기 치를수록 달라지는, 그리고 안정돼가는 우리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수비 진영에 들어서는데 이전까지 수비 형태에서 좀 다른 수비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양국의 골키퍼의 모습인데 우리 주인 골키퍼 정말 리그에서도 올 시즌 잘해주고 있고요. 네. 오늘 경기에도 기대를 또 해봅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고요. 노란색 유니폼, 중국 입장에서 황금색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대한민국 오늘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합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지금 5 원제로 수비로 해가지고 네. 최수민 선수가 앞쪽에 많이 나와서 견제 수비를 해주고요. 뒤쪽에 이제 신장이 좋은 유은희 선수, 심혜인 선수, 김진희 선수가 뒤쪽을 전담해주고 있습니다. 네, 윙에는 권한나 선수 그리고 정유라 선수가 먼저 나온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의 첫 번째 그렇죠. 공격. 자, 뒤에 피벗 선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죠. 네. 들어가네요. 첫 번째 득점 중국 시오리치의. 자, 첫 번째 공격에서 우리가 실점을 했습니다만 네. 뭐 크게 뭐 7점 했다고 우리가 뭐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초반이고 선수들 지금 수비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인계 수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가야 됩니다. 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왼쪽 심혜인 돌파. 자, 들어가야죠. 남영신 네.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득점 남영신. 자, 지난 경기에서 남영신 선수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까웠었는데 네. 오늘은 처음에 출발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심혜희 선수가 바깥쪽으로 두 명의 수비를 끌어왔고 그 뒤쪽에 있던 남영신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처음에 득점을 양팀 주고받으면서 1-1 물러서지 않는 양팀입니다. 자, 중국의 이번엔 두 번째 공격인데요. 자, 견제를 계속해주고 실책이죠. 성공, 실책이 나옵니다. 최수민 그리고 가운데 다시 이어받는 최수민. 자, 반대편 먼저. 잘 봤죠. 정유라 1-1 아 막혔네요. 네. 자, 타이밍이 좀 맞아떨어지면서 정유라 선수의 슈팅 미스가 나왔습니다. 네. 네, 중국 CEN 골키퍼 183cm 아주 큰 키를 자랑하는 골키퍼입니다. 네. 자, 뭐 아쉽지만 뭐 초반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슈팅 감각 그리고 타이밍을 뺏는 이런 부분들이 좀 찾아가야죠. 아, 또 훌륭하네요. 자오자친의 득점. 네. 자, 중국 선수들이 이제 나오지 않았던 이 중거리 슛. 보통 스탠딩 슛으로 경기를 치러 왔었는데 오늘은 우리 선수들을 앞에 두고 자, 수비가 나오지 않을 때는 지금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슛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앞선 두 경기와 정말 다르게 지금 뛰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중국 선수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예상한 대로 중국이 많이 감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은희 선수를 막을 때는 지금 두 명의 선수가 견제를 하거든요. 네. 잘 봤죠. 그렇죠. 네. 하지만 심판이 수비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네. 2분간 퇴장을 주어줬고요. 자, 권한나 선수가 스카이를 뛰려고 할 때 뒤에서 지금 권한나 선수를 끌어안으면서 파울로 끊어냈거든요. 네. 다시 보시죠. 자, 보면 아, 저기서 파울했군요. 그렇죠. 그 점프를 뜨지 못하도록 밑으로 눌러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바로 주어집니다. 자, 중국의 17번 시오리찌의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자, 중국도 우리 몸싸움 좀 가볍게 하다가는 우리에게 큰 코 다치거든요. 그렇죠.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우리 선수들 부상 조심하면서 경기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공격. 네. 자, 대한민국이 한 명이 많기 때문에요. 좀 여유있게 수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피벗. 자, 피벗 선수비 잘 좋았습니다. 주위 오른쪽 리오니. 리오니 드리블. 하지만 서둘지 않는 대한민국. 가운데 권한나가 왼쪽으로 줍니다. 네. 자, 수비가 다섯 명이기 때문에 지금 코트를 최대한 넓혀서 공격을 네. 하고 있습니다. 심혜인 반대편 왼쪽 올라갑니다. 최수민. 네. 득점. 자, 가볍게 체공력을 이용해서 네. 골키퍼가 움직이게 되면 다리가 벌어집니다. 그 가랑이 사이로 득점을 이어갔습니다. 최수민 선수가 여유 있게 다시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네. 선도 확인하고요. 그렇죠. 밟았는지 차분하게 득점을 성공해줍니다. 2-1 이란전에서도 이 최수민 선수가 속공과 윙슛에서 7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네. 했었거든요. 전반전에만 7득점이었어요. 그렇죠. 또 가로채기죠. 아, 가로채기 최수민. 우리 최수민 선수의 가로채기 아주 좋았습니다. 1-1 이번에도 꽂아 넣었습니다. 네. 최수민의 득점. 골키퍼.
돌파의 타이밍을 뺏는 모습까지. 자, 오늘 시작 초반부터 최수민 선수 몸이 가볍습니다. 네. 자, 중국이 한 명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중국의 실책 계속 나옵니다. 네. 자, 중국이 다른 건 슈팅이죠? 막았어요. 리바운드 해야죠. 리바운드 걸었나? 앞으로 주고 빠른 공격 갑니다. 시메인 가운데 시메인 뒤쪽으로 리오네 그렇죠. 왼손 뜨고 말았습니다. 네. 자, 수비에 밀려 들어가다 보니까 슈팅이 좀 높았어요. 리오네 슛이 지나가고 말았고요. 중국도 멀리 봐야죠. 오죠, 하지만 네. 실책 이어집니다. 자, 중국의 지난 경기와 달라진 모습, 중거리 슛은 있지만 실책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네. 이전에는 1자 수비, 6-0 수비를 고수했다면 오늘은 지금 최수민 선수가 9미선상까지 나와서 견제 수비를 하다 보니 선수들이 패스할 때 정확성이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떨어지는 것, 다른 팀들 같으면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최수민 선수가 그런 거 다 낚아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강재현 감독도 이 최수민 선수가 나와서 수비할 때 이 가로채기 능력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리그에서도 지금 스틸 부문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고가 나옵니다. 자, 중국의 11번 선수에게 위웬웬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대한민국 공격 계속 이어지고 3-2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백 선수들이 슈팅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와서 견제를 하고 있어요. 자, 시메인 놓쳤어요. 시메인이 드리블할 때 놓쳤고 중국의 속공 오른쪽에서 네. 장하이샷. 장하이샷. 아, 막아냈죠. 막았어요. 네. 슈팅. 자, 모션을 한번 주는 척하면서 타이밍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골키퍼 주위에 멋진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요할 때 선방을 해주면 볼거리를 네. 또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도 아마 이런 선방이 나오면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멋진 세이브를 보여준 주위 골키퍼. 하지만 중국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자, 두 명의 피벗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수비 빨로 끊었죠. 네. 지금 최수민 선수가 빨리 손을 번쩍 든 것이 지금 17번 선수죠. 시호 선수가 네. 지금 수비 선수를 팔꿈치를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중거리 슛 위력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한 번에 섰고 왼쪽으로 하지만 리오네 공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자, 지금 류인 선수와 김진 선수 속공 뛰는 이 공간에서 패스미스가 나온 것이 이제 김진 선수가 백 선수거든요. 네. 윙쪽으로 속공을 띄워줘야 되는데 백 쪽으로 올라가서 뛰다 보니까 류인 선수는 무의식 쪽에 윙으로 패스한다는 느낌으로 던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들어가야죠. 또 막아냈어요. 골키퍼 주희 계속해서 멋진 세이브 보여줍니다. 네. 자, 관중들도 좋아하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에 주희 선수가 중거리 슛 두 개를 허용하고 조금 위축이 되지 않나 싶었는데 네. 자, 결정적인 순간들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희 선수가 이 골을 허용할 때마다 위원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세요. 네. 뒤에서 시메인 그대로 슛 하지만 자, 수비 밀렸죠? 네. 중국 선수들이 발이 늦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네. 선수를 뒤에서 자꾸 미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모잉 선수의 경고인데 우리 선수들도 그걸 대비해서 좀 부상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메인 네. 마무리합니다. 자, 시메인의 클래스를 볼 수 있는 페인팅 그리고 득점입니다. 아, 방금도 페인팅이 아주 절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공격이 살아나면서 4-2 두 점 앞서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공격이 이어지는데요. 가운데서 라이샤오링. 김진 선수가 잘 끊어줬죠. 그렇습니다. 자, 중국에도 큰 선수가 많지만 지금 우리의 높이도 낮지 않아요, 결코. 그렇죠. 자, 반대편 네. 올라가지 못하는 중국. 다시 가운데 라이샤오링. 자, 피벗. 피벗 자, 막아야죠. 네. 자, 인플레이예요. 인플레이입니다. 일본 심판 휘슬 불지 않았고요. 대한민국 공격 천천히 지공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서두를 때랑 또 천천히 갈 때랑 잘 조율하는 게 또 대한민국 우리가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점이죠. 확실한 속공과 지공 플레이였을 때 조직적인 플레이로 이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선수들의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만들어가야죠. 리오니 그리고 정유라 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권한나. 자, 중국 좀 수비를 땡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앞에 많이 나와서 견제 수비를 해주고 있고요. 아, 시메인 남영신 쪽으로 줬을 때 손수비 걸렸습니다. 중국 자, 속공. 위죠? 오른쪽으로 패스가 길었는데 네. 잡고 그대로 슛! 아, 주위가 허용하네요. 네. 아, 이것이 슛을 던지는 선수가 불안한 상황에서 던지다 보니까 네. 골키퍼도 같이. 아, 아 이번 네. 슛은 또 안타깝게
성공하지 못했던 네. 최수민 선수입니다. 자, 지금 최수민 선수가 스핀을 이용한 슈팅을 한번 노려봤는데 지금 공이 떨어지는 방향이 너무 먼 쪽이었다 보니까 스핀이 먹지 않았습니다. 네, 아쉬운 상황. 자, 하지만 괜찮습니다. 계속 경기를 이어갑니다. 자, 조금 전에 주의골 키퍼가 허용했는데 이 정말 이 예상치 못한 그런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번에도 중거리 슛 허용합니다. 자, 중국의 15번 순멍잉의 득점이 나옵니다. 네. 자, 4대4 다시 동점을 허용하는데 중국의 거의 세 골이 중거리 슛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신장이 크고 달려오는 스피드를 여기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지금 달려들어오는 선수를 백브록으로 뒤쪽에서 손으로 막으려고 하면 조금 더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한 발 나와서 붙여주는 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선수들이 수비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대4 동점. 앞서고 있던 대한민국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걸었나 오른쪽 정유라 네. 슛 득점. 자, 정유라 선수는 처음에 실책이 한번 있었지만 먼 쪽과 가까운 쪽 다 던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골키퍼도 지금은 먼 쪽만 생각하고 있다가 골대 쪽 가까운 쪽을 허용했습니다. 네, 정유라의 득점이 나옵니다. 네, 정유라 선수는 백에 가서도 정말 어시스트도 많고요. 네. 잘하는 선수인데 윙에서도 정말 잘 해주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흔히 말해 핸드볼 지능이 참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아, 네. 아. 지금도 파울러 잘 끊어준 것이 이것이 윙쪽으로 패스가 연결이 됐다면 또 찬스거든요. 그렇죠. 본인 확실히 끊어준 정유라 선수입니다. 란샤오링 중계 공격. 자, 자 다시 찬스. 네, 막아냈어요. 주희. 네. 자, 자 이번에는 지금 심판의 선에서는 잘 못 봤는데 처음 주희 선수의 손을 막고 나갈 때 골라인 바깥쪽에 드리블이 옴드리블이 되고 나서 스핀이 그렇죠. 된 거거든요. 그렇죠. 자, 뭐 그래도 바로 또 우리가 뺏어내네요. 네. 네. 중국으로서 실제 대한민국은 그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공을 뺏어내면서 공격권을 가지고 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뭐 그런 상황에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혜인 왼쪽 줄 듯 다시 가운데 심혜인 돌파 끌어지고요. 권한나 슈팅이죠? 네. 자, 아마 권한나 선수의 지금 중거리 슛이 허리 아래서 던지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골키퍼 막기 어려울 겁니다. 네. 자, 우리 뭐 대한민국 너무 잘합니다. 네. 이 골도 골이지만 우리나라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핸드볼을 시원시원하게 안정되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 골을 넣더라도 선수들이 다 같이 움직여주면서 네.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펜스 파울을 얻어가는 대한민국. 주의가 서둘러 봅니다만 네. 지공을 선택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권한나 선수가 윙 찬스를 주더라도 백 선수의 오펜스 파울을 정확하게 만들어냈어요. 네. 자, 대한민국 공격권 다시 얻어왔습니다. 6대4 동점을 허용했습니다만 다시 앞서는 스코어를 만드는 대한민국. 다시 뒤쪽 권한나가 심혜인 다시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자, 움직이죠. 이제 들어가야죠. 오른쪽 네. 미온이 안쪽 뒤 좋았는데요. 살려냈죠. 남영진 네. 득점. 이번에 남영진 선수가 캐치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 선수들이 신장이 좋아서 위로 가는 패스는 잘 걷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손수비를 위로만 들고 있다 보니까 허리 아래쪽에 바운드 패스가 허용을 많이 합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유은희 선수가 빠르게 캐치하고 안쪽으로 뛰어 찔러준 걸 남영진 선수가 잘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국의 첫 번째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되는데 자, 중국이 처음에 우리한테 좀 밀리다가 동점까지 갔는데 또다시 밀리고 있거든요. 네. 자, 중국 선수들은 우리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 때 중거리 슛 외에는 어떠한 돌파라든가 윙슛 이런 다양한 플레이를 지금 못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선수들이 수비에서 적극적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건 빠른데 앞으로 나가서 붙여주는 부분에서 지금 놓치는 게 3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 보완해야 될 부분이죠. 이런 네. 부분들도. 자, 우리 대표팀 중국을 상대로 지금 앞서고 있지만 또 보완해야 될 것도 우리가 얘기를 또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잘하고 있고 너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핸드볼 팬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리우올림픽에서 우리가 아쉽게 예선에서 탈락하면서 네. 또 다른 우리가 도약을 위해 지금 또다시 차곡차곡 준비하는 그 시작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선수들이 실책한 부분들을 제대로 찾아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우리 선수들의 또 하나의 숙제죠. 네. 이렇게 팀이 만들어져 가면서 우리가 또 세계선수권 대회 이번 12월에 출전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또 기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국의 작전 시간이 끝나고요. 다시 중국의 공격으로 경기가 재개됩니다. 자, 중국이 작전 시간 이후에 또 작전을 하나 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잘 막아야 되겠죠. 자, 돌아오고 빠르게 연결이 되고 있지만 우리 선수들이 빠르게 인계수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쭉수비 네. 맞고 그대로 나갑니다. 자, 순수비 좋았고요. 심혜희 선수 손에 맞고 지금 굴절돼서 나갔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사이드라인에서 중국의 공격. 아, 리오니가 끊었어요. 네. 자, 같이 뛰어줘야죠. 자, 오른쪽 정유라가 뛰고요. 정유라가 한 명 젖히고 직접 갑니다. 정유라 네. 그렇죠. 아, 정말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한 마리의 날개짓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네. 막아냈어요. 네. 또다시 멋진 슈퍼 세이브. 그대로 빠르게 가는 대한민국. 뒤쪽 리오니 왼쪽으로 권한나 윙으로 줍니다. 하지만 최수민 올라가지 못합니다. 최수민 선수가 볼을 잡으면 윙 끝까지라도 지금 붙어주거든요. 네. 자, 정유라 선수 칭찬하고 있는데 곧바로 주희 선수가 또 멋진 슈퍼 세이브를 나오고 있어요. 네, 정유라 선수가 백 선수라고 하기보다는 스피드가 워낙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갔다 놔도 제 몫을 해주는 선수고요. 권한나 슛! 네, 7m 들어 얻어냅니다. 네. 자, 이거는 뭐 7m 들어 예상하고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심혜인 선수를 막하는 선수가 많이 견제를 나왔기 때문에 그 뒤쪽 공간에 권한나 선수가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네, 7m 들어. 자, 대한민국의 리오니 선수가 7m 드로우를 준비합니다. 리오니 7m 드로우. 자, 골키퍼는 중국의 왕샤오후아 선수로 바뀌었습니다만 네. 리오니는 뚫어냅니다. 리오니 선수의 오늘 첫 득점 9대4가 됐습니다. 자, 9대4 이렇게 5점 이렇게 5점 가면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점수차를 계속 벌리면서 무리하지 않는 그런 게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김진희 선수, 네. 아, 열렸네요. 자, 자 김진희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지는데 자, 네. 지금 김진희 선수가 피벗을 잡았을 때 놓치지 않고 파울로 잘 끊어내긴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빠르게 오른쪽 백이 돌아오는 부분에서 놓치면서 지금 중거리 슛을 또 허용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김진희 선수는 경고, 중국은 득점 성공하면서 9대5 넉점 차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격이죠. 이젠 오른쪽 다시 가운데 권한나, 심혜인, 허핑. 아, 하지만 이번에 바닥에 바운드가 좀 좋지 않았고요. 네. 중국의 석공 왼쪽에서 다시 가운데로 연결 1대1 슛 네. 성공. 치오루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치오르의 득점 9대6 4점차 한 점 더 좁히는 중국입니다. 빨리 패스 네. 네. 남희 선수가 너무 뒤쪽까지 나왔어요. 네. 직접 마무리하네요. 자. 이런 모습도 봅니다. 남희 선수의 돌파예요. 자, 저는 솔직히 좀 전에 유인희 선수한테 패스를 받았을 때 바로 리턴 패스를 할 줄 알았는데 네. 그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했는데 본인이 반대로 뛰어들어가서 득점을 이어갔습니다. 거의 뭐 피보 선수가 거의 하지 않는 플레이였어요. 그렇죠. 방금은. 반대편 네. 올라가면 안 되죠. 슛 네. 성공합니다. 장하이샤의 득점. 중국의 3번 장하이샤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10대7 석점차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남행수 선수 그렇게 또 공간이 보이면 또 들어가줘야 되는 게 또 선수들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자세도 또 득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선수가 또 남행수 선수인데요. 자, 이번엔 대한민국 실점하면서 다시 석점차. 권한나. 자, 가로채기 당할 뻔했는데요. 리오니 득점. 네. 득점. 자, 지금 가로채기 나온 선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유인희 선수가 노마크 찬스를 노리기보다는 오히려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중거리 슛을 던졌습니다. 네. 11대7. 네, 자, 저렇게 공간이 좀 열리면 우리 선수들이 던지면 거의 다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책이죠. 중국 실책이 나옵니다. 네. 자, 중국이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실책을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실책해주면 우리는 뭐 땡큐죠. 그렇습니다. 네. 자, 권한나 선수 누가 레프트 백으로 가고요. 심민 네. 선수가 나오면서 지금 이미경 선수가 센터백에 들어왔습니다. 네. 강정 감독이 또 작은 변화를 한번 또 만들어 보는데요. 네. 자, 왼쪽에서 최수민 선수가 잡을 때 수비가 파울로 공격을 끊습니다. 다시 곧바로 시작 이미경.
미운아 씨로 권한나 자 들어왔죠 뒤쪽 들어왔어요 미운이 하지만 들어가죠 네. 아 좋네요 이민경의 득점 페인팅이 상당히 좋고 순간적인 돌파력이 있는 선수예요 자 워낙 또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를 하다가도 조금만 보이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자 빨리 들어와야죠 네 하지만 중국은 서둘지 못합니다 공격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천천히 다시 뒤에서 돌립니다. 백패스 네. 자 돌아가면서 그대로 슛 네. 득점 자 지금 상황에서는 끝까지 잡고 무너진다면 오히려 네. 퇴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경 네. 마무리합니다 자 이미경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중국 선수들이 막지 못하네요 자, 중국 선수들이 지금 계속 퀵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득점 이후에 빠른 백코트가 되고 있지만 수비 정비가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 경기까지 중국이 보이지 않았던 퀵 스타트를 지금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우리를 뚫어내기엔 좀 역부족. 좀 더 완벽한 걸 원한다면 우리가 좀 더 잘 막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고요. 가운데 돌파 네. 득점합니다. 득점 인정이죠. 자오자친의 돌파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자오자친이 우리 선수들이 밀고 하는데도 뚫어내면서 득점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진희 선수하고 정면을 부딪혔을 때 네. 보통 선수들이 주춤하면서 파울로 끊어져야 되는데 힘으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를 또 했습니다. 이 선수가 86년생 네, 중국 선수 중에서 거의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입니다. 네. 자, 권한나 찬스죠? 네. 자,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퇴장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곧바로 퇴장이 나오네요. 네. 중국의 17번 시오리지의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2분간 퇴장입니다. 중국의 17번 리오드리지의 두 번의 2분간 퇴장. 완벽하게 지금 페인트로 뚫어냈는데 뒤에서 무리하게 잡아당겼거든요. 네, 두 번째 2분간 퇴장이었고요. 대면 공격 이어집니다. 이미경 마무리. 아, 이미경 선수가 정말 이번 대표팀에서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네. 가볍게 득점을 하고 또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공격력에서는 뭐 워낙 열심이고 탁월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도 원선필 선수가 들어와서 또 수비를 하는군요. 네. 자 강재훈 감독은 피벗의 선수 남영신 선수가 원선필 선수를 수시로 지금 교체를 하면서 어떤 선수가 뭐 백 선수들하고 손발이 더 잘 맞는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원선필 선수를 또 투입했네요. 또 강재훈 감독이 어떤 선수가 들어가도 뭐 구멍이 없게끔 만들겠다는 또 작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유인 선수가 나와서 견제를 잘해줬고요. 자 패시벌 올라갔습니다. 네. 수비 잘하고 있는 대한민국. 자, 두 명씩. 자 이번에 자, 파울로 끊었습니다. 네. 신장이 좋기 때문에 바로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선수미 최수민. 네. 자 최수민의 블락슛이었습니다. 최수민이 스틸도 잘하지만 이 블록슛도 지금 리그에서 2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패시브가 선언이 됐습니다. 네, 오버타임 공격 대한민국 곧바로 연결 이미경 오른쪽 그리고 사다리로 넘어왔습니다. 정유라 골대를 네. 맞추는군요. 자, 중국 선수들은 지금 한 명의 선수가 없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있고요. 네. 자, 우리가 한번 휙 몰아치면 중국 선수들이 어쩔 줄 몰라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네. 자, 이미경 선수가 지금 오른쪽으로 패스를 연결을 하긴 했는데 왼쪽에 이 권한나 선수와 최수민 선수가 2대1로 혼자 있었거든요. 네. 자 좌우를 조금 더 김희영 선수가 빠르게 좀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 중국도 실책 앞으로 떨궈주는 거 네. 최수민 잘 잡고요. 최수민 1대1 올라갑니다. 최수민 네. 마무리. 자 우리 선수들 뭐 이렇게 1대1 찬스 너무나 안정적이어서요. 그렇습니다. 네, 뭐 비록 골대를 맞고 나오는 게 나와도 우리가 잘해서 그런 모습이 많으니까요. 네, 또 심혜인 선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들어오는 심혜인 선수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네. 참 경기 초반 우리가 약간의 걱정이 있었는데 우리 선수들 그 걱정 괜히 했다고 할 정도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선수들도 집중하고 준비해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원선필 선수가 피벗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뒤에서 옷을 계속 잡아당기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또 뚫어내는 대한민국 미우니의 네. 득점이 나옵니다. 자. 점점 부상의 악령에서 벗어난 리우니의 모습 팬들이 많이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리우니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으면 지금 아직까지 부상 때문에 대표팀에 못 들어왔던 김원화 선수도 빨리 회복해서 뛰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돌아오면 또 우리 대표팀에는 또 큰 힘이고요. 그렇죠. 돌파. 아, 이번엔 수비 파울이군요. 자,
지금 뭐 부상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유서정 선수가 대표팀에서 훈련을 하다가 어깨 부상이 있어가지고 네. 마지막에 이제 팀으로 복귀를 했어요. 자 이번에 석공 정규라 하지만 중국 선수가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네. 아, 두 명의 수비 선수가 같이 뛰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은 불안한 패스였고요. 자 원선비 선수하고 윤희 선수가 빠르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견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비도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중국의 공격으로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다시 중국의 공격 그렇죠. 윤희가 밀어냅니다. 다시 오른쪽에서 왼손 슛. 네. 자 골대 맞고 나옵니다. 공격권 대한민국. 자 지금 28번의 치이오 선수가 네. 이 선수가 신장이 182라고 나와 있는데 유은희 선수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자 유은희 선수가 이 선수를 힘으로 잡으려면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볼을 잡을 때 바로 앞으로 밀어내면서 파울로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 우리나라 선수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 선수들 키나 이 몸무게에 대해서 속이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네. 프로필이랑 너무나 달라요. 우리만 너무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 권한나 천천히 뒤로 나오면서 네. 우리의 패턴 플레이를 한번 또 노려봅니다. 이미경 권한나 파이팅 다시 뒤로 정유라 자 이미경 선수가 지시를 해주고요. 자 뛰어들어온 권한나 뜰고 주는 공이 수비 맞으면서 굴절 하지만 류디가 돌파 7m 들어온 사람 네. 되지 않았습니다. 자 유인 선수가 무리해서 점프를 떠본 이유는 7m 들어오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일본 심판들은 7m 들어 선언하지 않았고요. 공격권 다시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가운데 아 찬스네요. 라인 크로스죠. 라인 크로스 중국의 네. 실책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스카이를 뛰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뛰는 선수 외에 피버 선수가 미리 그 볼을 낚아채버렸어요. 네. 자, 이 스카이를 뛰면서 한 선수가 또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라인 크로스 공격권 다시 대한민국으로 넘어갔습니다. 16대9 대한민국이 여유 있게 앞서고 있고요. 이제 전반전 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5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자, 이미경 중국 선수들이 힘으로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서필 선수를 내동댕이 칠 만큼의 지금 밀어붙이는 파울이 있습니다. 네. 원서필 선수가 참 여린 선수긴 한데 힘은 또 상당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스카이죠. 스카이 플레이 빗나갔습니다. 네. 자,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긴 한데 네. 패스를 잡았을 때의 이 자세가 조금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방금 스카이 나오는데 관중들의 함성이 네. 네, 아쉬워하는 그 함성이 들렸습니다. 이 마치 유럽 핸드볼을 보는 듯한 그 관중들의 보는 눈이었던 것 같은데 자, 좋은 플레이는 다들 알아보나 봅니다. 그대로 슛 득점. 자 중국의 21번 리아오 선수의 득점이 나옵니다. 자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16대10 6점 차. 다시 보시죠. 네, 센터에 있던 선수가 순간적으로 피벗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점을 만회하는 중국 하지만 6점 차 대한민국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미경 권한나 페인팅. 다시 이미경 그리고 들어가야죠? 직접 갑니다. 네. 아, 이미경의 강력한 슈팅. 자 이미경 선수도 네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피벗. 자 피벗 네. 쪽 막아야 되죠. 하지만 네. 유니가 밀리면서 자. 득점을 허용합니다. 치오루의 득점. 장국 빠르게 왔죠. 정유라 슛 득점. 네 득점이죠. 가볍게 네. 대한민국 득점을 올려줍니다. 자. 킥스타트이기 때문에 늦었어요. 아 이번에 네. 우리가 좀 늦었어요. 네. 자 슈팅을 던진 정유라 선수의 이쪽 공 백코트 할 때 그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네. 자, 백코트 할 때 슈팅 던진 선수 쪽으로 조금 더 받쳐주는 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오늘 경기에서 퀵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잘 맞고는 있지만 조금 불안한 모습 몇 번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있을 팀들은 이제 중국이나 카자흐스탄, 일본 이 세 팀 다 킥스타트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우리 선수들이 이런 부분들 명심하고 백코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죠. 세계 무대 가면 더 빠르잖아요. 네. 원산필 비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에게 막히네요. CEN, 중계 CEN이 잘 막았고 네. 하지만 빠르게 나가지 못하는 중국. 18-12, 6점 차. 전반전 3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허핑 줄 곳이 마땅치 않은 네. 중국. 자 피벗 찬스를 노려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슈팅은 던지지 못하고요. 네. 곧바로 뒤로 주면서
자, 우자친. 자, 오버스텝이죠. 하지만 오버스텝이 나왔습니다. 자, 대한민국 바로 넘어가죠. 오른쪽 정유라 직접 들어갑니다. 가운데 이민경 잘 졌죠. 빨랐죠? 이민경 마무리. 네. 자, 패스가 더 빨랐기 때문에 이민경 선수가 바로 받아서 득점으로 이어갔습니다. 아, 정유라와 이민경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도요. 네. 컴비 플레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19대 12. 7점 대한민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한 경기 해주고 있는 대한민국. 자, 중국의 공격. 자, 가로채기 시도. 네. 하지만 뺏지 못했고 중국 공격 다시 이어집니다. 받쳐줘야죠. 다시 네. 가운데로. 자, 슈팅이에요. 슈팅 네.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리바운드를 뺏기면서 실점하는 대한민국. 자, 지금 유인 선수 앞쪽에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네. 이 상황에서 유인 선수가 잡으면 또 나인크로스기 때문에 잡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주익골키퍼가 그 전에 또 선방은 좋았습니다. 네. 주익골키퍼가 다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대 13, 6점 앞서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 전반전 1분 30초가 남았습니다. 자, 우리 대표팀 전반전 흔들리지 않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미경 돌파할 때 수비가 강하게 막습니다. 다시 이미경. 걸었나? 오른쪽으로 공이 이어집니다. 리온이 페인팅. 다시 가죠. 이미경 권한나 왼쪽으로 최수민 올라갑니다. 최수민 네. 득점합니다. 자, 지금같이 캐치를 완벽히 하고 확인하고 들어오면 정확한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최수민의 득점이 나오면서 7점 다시 앞서가는 대한민국. 전반전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수민의 견제 패스하지 못하는 중국. 다시 파울로 뺐습니다. 곧바로 연결. 슈팅이죠? 네, 이번에 막아냈죠. 리바운드 싸움. 리온이 원핸드 캐치. 자, 하지만 뒤에서 밀었다는 판정. 네. 대한민국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30초 남은 전반전. 우리 깔끔하게 한 골 더 넣고 전반전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시공으로 대한민국의 공격이 이어집니다만 대한민국의 강재원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아마 이번 대회 첫 번째 작전 타임이 아닐까 싶은데 네. 세 번째 경기 만에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시간을 봤을 때 마지막 공격 하나를 만들어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뭔가 하나 만들어서 우리의 작전 한번 테스트를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강재원 감독 작전 시간입니다. 자, 뭐 우리 선수 누가 들어오든 간에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강재원 감독이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제스처로 봤을 때는 권하나 선수 그리고 최수미 선수, 남영신 선수 네. 왼쪽에서 좀 플레이를 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한민국의 모습인데요. 네. 자, 중국의 멋진 선방. 아, 주희 선수의 선방하는 네.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자, 주희 선수의 선방하는 장면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또 막아내요. 그렇습니다. 주희 선수가 참 키도 큰데 순발력도 상당히 좋은 주희 골키퍼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 주희 골키퍼의 멋진 전반전 선방 상황이었고요. 이제 15초 남은 전반전. 네. 자, 권하나 선수를 빼고 오히려 심혜희 선수를 투입을 시켰어요. 최수민 다시 뒤로. 그렇죠? 남영신 올라가죠. 남영신 득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작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 이 작전을 강재원 감독이 시작하기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권하나 선수를 빼고 오히려 심혜희 선수를 넣어주면서 작전을 네. 만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남영신 선수가 주춤하길래 이 공이 잘못 왔나 싶었거든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왔는데 잡고 네. 이제 남영신 선수가 이전에 이제 본인의 주특기예요. 모든 발로 점프를 떠서 슈팅을 던지는 네. 선수인데 급하면 바로 잡자마자 던지기도 하는데 지금 잡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네. 지금 두 발로 점프를 떠서 던졌습니다. 네, 제가 조금 아는 척을 했군요. 네. 자, 이렇게 대한민국 기분 좋게 전반전을 출발했습니다. 산뜻한 대한민국의 경기 후반전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후반전으로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서수원 칠보 체육관입니다.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한눈에 팔았나? 안전모를 썼어야 했는데 준비운동이라도 해둘 걸 그랬나?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 스포츠, 언제나 처음은 안전입니다.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한눈에 팔았나? 안전모를 썼어야 했는데 준비운동이라도 해둘 걸 그랬나?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 스포츠, 언제나 처음은 안전입니다. 네, 다시 서수원 칠보 체육관입니다. 대회 5일째 대한민국과 중국, 중국과 대한민국의 A조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1대 13으로 앞서면서 여유 있게 후반전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전반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조금은 긴장을 했었는데요. 자, 대한민국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유 있는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 전반전 하이라이트를 좀 보시죠. 초반부터 뭐 최수민 선수, 여러 선수들이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석공이 있었지만 또 우리 주위 골키퍼에서 선방하는 장면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에 주위 선수가 중거리 슛 두 개를 허용하고 조금은 위축이 되지 않나 싶었는데 네. 이 노마크 찬스를 영국을 막아내면서 본인의 이 자신감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심혜희 선수의 득점도 나오고요. 자, 우리가 처음에 중국의 중거리 슛 허용할 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또 잘 막아내는 우리 선수들. 조금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도 곧바로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 선수들이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남영신 선수가 빈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유은희 선수가 바운드 패스를 연결해줬고요. 네, 이 정유라 선수의 오른쪽에서 플레이는 정말 안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이 슈팅 실수가 약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남영신 선수도 지난 경기 좀 보이지 않았는데 뭐 오늘 빼어난 활약으로 전반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도 뭐 계속 득점을 해왔지만 우리 선수들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자, 류니 선수의 강력한 득점. 자, 이렇게 네. 중국도 힘으로 몰아붙여보지만 이게 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요. 이미경 선수가 들어와서 또 득점을 또 많이 해줬습니다. 네. 중국 선수들이 힘으로 밀고 들어갈 때 심판이 파울을 불지 않거든요. 네. 이전 같으면 우리 한국 선수들도 수비가 이 정도 붙이면 파울이 있거냐고 멈칫했는데 심판이 불지 않으니까 끝까지 파울을 끊어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힘으로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피벗 쪽에서 좀 득점을 많이 허용했는데 네. 이 피벗에서 득점 조금 혼전 상황에서 좀 공이 흘러간 것도 많고요. 그렇죠. 네. 자, 마지막 작전이죠. 네. 제가 아는 척을 했었던 네. 참 어디에서 감히 아는 척을 하지만 그 작전으로 득점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이었고요. 자, 그러면서 21대 13 8점 차 앞서면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슈팅 확률 대한민국 상당히 높은 77.8%의 확률을 기록을 했고요. 중국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확률이지만 우리가 워낙 지금 전반전 잘하고 있습니다. 석공도 대한민국 5개 그리고 중국 3개 실책은 중국이 11개로 실책을 많이 범하면서 오늘 경기 중국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전과 다르게 중국 선수들이 중거리 슛을 많이 던지고 또 피벗 플레이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인 플레이 자체를 우리 선수들이 제대로 잘 끊어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중국도 속공을 몇 개 했었는데 중국이 퀵스타트나 혹여나 이제 골키퍼 막고 나오는 공을 빠르게 공격을 연결 몇 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중국 선수들이 이 속공으로 득점을 했다라는 것은 대부분이 실점 이후에 퀵스타트로 득점을 이어갔거든요. 네. 우리 선수들이 이 부분 아마 후반전에 조금 더 보완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경기가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드립니다. 우리 선수들이 후반전에 조금 더 보완해서 조금 더 완벽에 가까운 그런 경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자, 2017 제16회 아시아 여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 A조 마지막 예선 경기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조금만 더 쉬었다가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후반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서수원 7보 체육관입니다.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한눈을 팔았나? 안전모를 썼어야 했는데 준비운동이라도 해둘 걸 그랬나?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 스포츠 언제나 처음은 안전입니다.
다시 소수원 칠보 체육관입니다. 2017 제16회 아시아 여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 대회 5일째 그리고 A조는 마지막 날 경기입니다. 예선 A조 마지막 날 경기 그리고 A조의 마지막 경기 대한민국과 중국, 중국과 대한민국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반전 21대 13으로 대한민국이 앞선 채 전반전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후반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데 네. 이 스포츠에선 별개로 또 다뤄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중국 팀도 이 이제 외교 문제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스포츠는 별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스포츠 정신을 또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민간에서는 또 자유로운 이런 교류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 선수권 대회 내일은 B조 마지막 날 경기입니다. B조도 조 1위가 가려지고 3, 4위가 가려질 텐데 먼저 2시 15분부터는 우즈베키스탄과 홍콩의 경기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4시 30분부터 이 경기도 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일본과 카자흐스탄의 경기까지 이어집니다. 이 경기도 네. 네이버 TV를 통해서 전 경기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경기가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와의 맞대결 승리가 또 정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4강 첫 번째 경기 네. 선수 팀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일 경기도 아마 우리 선수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경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뭐 내일 경기를 지켜봐야 되지 누가 올라오든 상관없지만 네. 그래도 또 4강 매치업을 또 확인하는 그런 재미가 또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전반전 골키퍼 방어율을 저희가 좀 입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의 주위 골키퍼가 43%죠. 네, 잘 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그레슛이 한두 개 정도 빠진 부분이 있지만 노마크 찬스라든가 그리고 외곽에서 들어오는 슈팅들을 지금 차근차근 잘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골키퍼가 44%에 육박하는 방어율이라면 충분히 팀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주위 골키퍼가 얼마나 잘하는지 비교를 해보려면 중국 골키퍼의 방어율을 봐야 되는데 네. 17.65%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방어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정확하게 던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뭐 베트남을 상대를 하든 이란을 상대를 하든 공격력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팀입니다. 자, 자막에 나오죠. 43.5%의 네. 높은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는 주위 골키퍼입니다.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네요. 대한민국과 중국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겠고요. 중국은 오른쪽에서 황금색 유니폼을 입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전반전 스타팅 멤버가 거의 동일하게 또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파울로 단순한 파울로 인정이 됐는데 지금 완벽한 찬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멀리서 뒀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파울이었고요. 다시 대한민국 공격 이어집니다. 권한나 가운데서 오른쪽 리온이 한 손으로 잘 잡았고요. 이번에 네.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살려내는 중국. 자, 저기요. 지금 권한나 선수는 최수민 선수를 봤는데 패스가 좀 짧았어요. 네. 그러면서 중국 수비에 걸렸습니다. 중국의 공격 이어집니다. 네. 란샤오링, 페인팅. 자, 속지 않고 있다가 자 오버스텝이죠. 그렇죠. 자, 속지 않으니까 이제 스텝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중심이 무너지면서 오버스텝, 공격권 다시 대한민국으로 넘어왔고요. 중국은 실책을 다시 하나 기록합니다. 자, 후반전 대한민국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대한민국 우리 선수들 앞서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플레이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죠. 후반전은 또 별개다 생각을 하고 선수들이 본인들 플레이를 이어가야 됩니다. 네. 자, 우리 대표팀의 후반전 또 한번 지켜봐 주시죠. 중국은 상당히 전진해서 수비를 해주고 있네요. 네. 네. 그렇지.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만 뺏겼네요. 자, 그 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네. 아쉬워하는 중국의 치오루 시민 선수는 다행입니다. 리온이. 자, 끌고 들어가야죠. 자, 란샤오링이 네. 파울로 끊습니다. 자, 남영신의 프리드로우. 리온이. 리온이 슛 하지만 네. 복부에 맞았습니다. 공 살아있고요. 중국 리바운드. 네, 이걸 놓치네요. 루즈볼 놓치고 마는 중국입니다. 자, 중국 선수들도 지금 마음이 다급해지다 보니까 실책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윙에서 정유라. 정유라 선수도 네. 이번에 민나갔네요. 자, 선수들이 지금 양 팀 다. 지금 경기 시작되면서 살짝 몸에 굳어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전반 끝나고 땀이 좀 식었을 것 같고요. 네. 다시 몸을 가동시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후반 들어서 양 팀 아직까지 득점이 없고 약간의 실책성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중국의 공격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중국 왼쪽에서 다시 가운데로 주면서
드리블 손수빈 우리가 살려냈습니다. 정윤 앞으로 길게 최수민 잘 줬습니다. 최수민 1대1 마무리 네. 최수민 자 퀵스타트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세를 빨리 잡아야죠. 선수비 좋았고요. 선수비 좋았고요. 대한민국 공을 따냅니다. 아 지금 나인크로스가 선언이 되겠는데요. 바로 시작 득점하는 중국. 지금 우리 선수들이 조금 방심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네. 루즈볼 상황에서 잡고 났을 때 심판이 시작 소리가 났으면 바로 수비 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네. 수비 정비를 안 하고 있다가 놓쳤어요. 그렇죠. 자 중국은 조금 집중을 했고 우리는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우리에겐 좋은 경험이 되고 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야죠. 리온 슛. 네. 하지만 7m 들어온 선은 되지 않습니다. 자 리온 선수도 점점 이제 돌파하는 장면들이 좋아지고 있고 네.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인 선수는 끌고 들어가 봤지만 그 상태에서 점프를 좀만 떠준다면 아쉬움이 있네요. 지메인 돌파 하지만 중국 수비에 걸렸습니다. 살려내는 란샤오링 남영신이 파울로 끊었습니다만 곧바로 공격 시작. 자 속공을 1차적으로 끊어줬었는데요. 자 왼쪽 공간이 열렸고요. 네 막아냈어요. 막아냅니다. 골키퍼 주희 슈퍼 세이브. 곧바로 또 대한민국 연결 빠른 스타트. 슈팅해야죠. 하지만 손수비에 걸렸고요. 자 파울로 끊어냈는데요. 자 이번에 남영신 선수의 기분과 퇴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남영수 선수가 파울로 저지를 하면서 속공을 1차적으로 끊어줬었는데 네. 지금은 또 뒤쪽에서 끌어안으면서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첫 번째 2분간 퇴장 남영신 선수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후반 대한민국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1차 수비를 고수하기보다는 기습적인 견제 수비도 한 번씩 나와줘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또 실책이 나오죠. 자 중국이 또 이렇게 실책을 해주면 리우더튼 감독은 아쉬워하지만 우리로서는 감사한 일이고요. 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2대 14, 8점 대한민국이 앞선 채 계속 경기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남영신 선수가 지금 퇴장당했기 때문에 한 명이 부족한 네. 대한민국. 자 많이 나와 있어요. 찬스죠. 자 떠야죠. 네. 굴려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중국 선수들이 우리 한국 선수들이 다섯 명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뒤쪽 공간을 양쪽 윙 선수들이 계속 뛰어주면서 네. 수비를 혼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슈팅이죠. 그렇죠. 득점. 공간을 열어주면 중국 선수들도 중거리를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텐시오시오의 득점. 23대 15. 자 5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 5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양팀 계속해서 전반전과 같은 스코어를 이어가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2분간 퇴장당한 선수 한 명이 부족합니다. 권한나 리오니 뒤쪽에 공간이 있는데 바로 패스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네. 정유라 뒤쪽으로 심해인 네. 중국 수비가 조금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크로스 상황에서 파울로 끊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선수들이 좀 더 파울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선수들이 조금 빨리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리오니 다시 뒤에서 코란나. 이거 가야죠. 가면서 네. 슛. 아 심판이 들리지 않았어요. 자 웬만하면 풀어주지 않는 일본 심판의 성향입니다. 왼쪽 올라가야죠. 슛. 아 안 들어갔죠. 들어가지 네. 않았어요. 자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한 우리 선수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좀 시간을 좀 더 보낸 다음에 이제 들어올 수 있군요. 들어온 네. 다음에 이제 우리 플레이를 만들어 가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지공으로 이제 우리 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권한나 선수가 약간의 작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권한나 선수가 센터백에서 이번 대표팀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권한나 선수가 작전 지시를 내려주고 조율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권한나 선수의 네. 능력을 한번 또 보죠. 심해인 다시 뒤쪽에서 정윤아 리온이 놓쳤는데요. 자. 살려냈습니다. 아 페인팅 격죠. 자 아르르몰 루즈볼 수비 파울입니다. 자. 볼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한국 선수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몸싸움을 뚫어내야 되는 대한민국. 자, 이렇게 좀 더 몰아붙이면 중국도 따라올 힘을 잃거든요. 그렇죠. 최수민 네. 득점. 윙에서 최수민 슛은 아주 좋습니다. 자, 퀵스타트이기 때문에 빨리 원위치를 찾아가야 됩니다. 자, 일단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국 선수비해야죠. 들어가네요. 또 다시 허용합니다. 티엔 쇼쇼. 자, 이런 중거리 슛을 지금 계속 먹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중국 선수들도 가운데 이제 센터 라인 쪽에서 크로스를 해가지고 지금 센터백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6미 선상에서 우리나라의 180 정도 되는 선수들이 손만 들고 있다면 뒤쪽에 빠지는 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어핑 완벽한 찬스 만들어냈고요. 네. 득점. 자, 호핑을 권한나 선수가 상당히 재치 있게 치는 것은 몸쪽 가까이 호핑을 쳐서 짧게 잡고 돌파를 시도합니다. 네. 권한나의 득점 다시 나오면서 25-16 9점 앞서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있는 득점차 점차 앞서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자, 지금 또 수비 형태를 보면 심혜인 선수가 앞쪽에 나와 있고요. 네. 최수민 선수가 이제 백 선수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대로 슛 네. 이번에 막아냈습니다. 주위 골키퍼 중거리 슛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위 선수가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들어오는 코스가 보였고요. 네. 수비 선수가 나와서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빠지는 볼을 주위 선수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위가 잘 막았고요. 공격 다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25-16 크게 앞서고 있는 대한민국. 공격에 박준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다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시 돌리면서 공격 시작합니다. 지금 뭐 피벗 쪽에서 남영신 선수와 몸싸움도 아주 치열해요. 그렇죠. 권하나 페인팅 남영신 잘 됐죠? 잡았고요. 남영신 네. 마무리합니다. 남영신 다섯 번째 득점 네. 오늘 100%입니다. 자, 빠르게 들어가야죠. 자, 중국 퀵스타트 빠르게 갔죠. 뒤쪽에 피벗 선수가 지금 있습니다. 자, 점검해야 되는데요. 그대로 네, 또 막아냈고요. 주희 막았습니다만 치밀턴으로. 자, 우리 선수들이 지금 득점 이후에 수비 정비가 조금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돼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수비 준비가 조금 늦는데 중국이 또 빠르게 넘어가지만 또 워낙 빠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바로 실게 실점 득점을 하지 못합니다. 주희 치밀타 들어 허용합니다. 중계 33번 진멍칭의 득점. 자, 26-17 9점 차. 우리가 퀵스타트에 대한 대비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추세가 퀵스타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퀵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팀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완벽한 석공과 지공 전술을 다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퀵스타트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퀵스타트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막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남영신 잘 쳤죠. 들어가죠. 이민경 네. 7미터로 옵니다. 자, 이번엔 남영신 선수가 욕심내지 않고 뛰어들어온 이민경 선수를 잘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남영신 선수에게 찬스가 먼저 났는데 패스가 좀 짧다 보니까 받는 자세가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네. 수비 선수를 두 명이나 끌어주고 이미경 선수에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7미터로 이미경이 직접 준비합니다. 골키퍼 스이엔 183cm. 이미경 7미터 들어옵니다. 슛 성공. 네. 이미경이 7미터 들어 성공. 자, 그리고 조금 전 상황에서 중국 선수의 2분간 퇴장이 있었습니다. 네. 빨라요. 슈팅이 워낙 네.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민경 선수의 자, 득점을 성공했고 네. 지금 중국은 한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공격. 자, 대한민국 선수들 빨간색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슛! 자, 골대 밖으로 나왔고요. 리바운드 대한민국 권한나. 앞에 뛰는 대한민국 선수 왼쪽 오른쪽으로 줍니다. 박준희 올라갈 수 있죠? 네. 박준희 득점. 자, 지금 반대쪽에 수비가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네, 중국의 퀵스타트 네. 하지만 이번에는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왼쪽만 속공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박주인 선수도 같이 뛰어주기 때문에 쉽게 또 찬스를 만들어냈고요. 네. 자, 대한민국 계속해서 점수차를 벌리면서 10점차 28-17입니다 자, 피벗 봐야죠. 네. 네. 자, 이번에는 주위 골키퍼 쪽으로서 공이 잘 안겼고요. 다시 대한민국의 공격 천천히 이동합니다. 28-17 11점 앞서고 있는 대한민국. 자, 뒤에서 박준희 잡았다 살짝 놓쳤는데요. 다시 공격 이어갑니다. 2-1 들어가야죠. 아, 들어가죠. 네. 아, 이번에 막혔네요. 하지만 최수민 리바운드. 최수민 리바운드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네.
자, 박준희의 아까운 이거 실팅 실패였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이 돌파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박준희 선수 잘했어요. 네. 자, 박준희 선수가 이번 대표팀, 성인 대표팀은 처음인데요. 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현희 네. 선수한테 많이 배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가로채기죠. 자, 가로채기. 아, 최수민 네. 역시 반대 뛰어줘야죠. 하지만 수비 파울로 잘 끌었습니다. 곧바로 시작. 박준희 직접 가죠. 하지만 수비가 가로 막으면서 공을 뒤로 돌리는 네. 대한민국입니다. 자, 가로채기 한 이후에 같이 뛰어주는 선수가 최수민 선수가 너무 앞에 있었다 보니까 네. 뛰어주는 선수가 뒤쪽에 있었어요. 자, 대한민국 공격 이어집니다. 가운데 이미경 현안나 허핑 네. 다시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박준희 페이팅 아 좋죠. 네. 아 이걸 침해터도로 안 주나요? 자 지금 일본 심판들이 침해터도로가 상당히 짭니다. 그렇군요. 완벽하게 점프를 떠서 자세를 만들지 않으면 네. 넘어지면서 던지는 슛은 대부분 침해터도로를 주지 않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박준희 선수가 잘 벗겨냈는데요. 네. 조금 아쉬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다시 뒤에서 선수비 걸리면서 수비선 맞았죠? 네 계속되는 대한민국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28대 17 박준희 멀리서 하지만 골키퍼 네. 막힙니다. 스기엔 골키퍼가 발을 쭉 뻗으면서 잘 막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쪽에서 또 가로채기 들어와줬어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샷수민 다시 이어받는 이미경 오버슛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대표팀 너무 양보를 했나요? 네. 네, 너무 양보했었던 장면. 자 누가 해결했어도 됐을 텐데. 자 하지만 선수들이 육미 선상에서 6미 라인 앞에서 패스를 주고받다 보니까 네. 점프를 뜰 수 있는 이 공간이 적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슈팅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돔닫기가 있으면 더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강도도 세고요. 슛 득점하는 중국입니다. 4번 짜오자친의 득점. 자 중국도 한 점을 오랜만에 올려놓는 중국입니다. 네. 자 대한민국이 11점 앞서고 있는데 경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미경 선수가 계속 센터백을 보고 있고요. 최수민 선수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영신 그리고 호란나 다시 박준희. 호란나 잘 줬죠. 남영신 자, 돌아서면서 라인 안에서, 지금 라인 안에서 수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자 이거는 뭐 명확한 침입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남영신 선수가 라인을 밟지 않고 라인을 따라서 지금 공을 잡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수비가 라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잡고 있었습니다. 자 침입자들로 성공하는 침입자들을 얻어내는 대한민국 그리고 침입자들은 이미경이 선수가 던지고요. 그리고 중국은 왕샤후와 골키퍼가 들어왔습니다. 186cm 더 큰 골키퍼가 들어왔는데요. 이미경 침입자들로 가볍게 성공합니다. 자 역시 이미경 차분한 마무리. 지금은 네. 선수를 한 명 한 명 지금 교체를 시작했거든요. 네. 김진희 선수가 잘 끊어줬습니다. 자, 대한민국 이제 김진희 선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수비를 하고요. 자, 돌아오는 슛. 아 이번에 네. 들어갔네요. 네. 자 15번 선수입니다. 중국의 15번 순멍잉 선수의 득점 성공하면서 중국이 자, 돌려주면서. 네. 붙여주긴 했는데 주희 선수도 지금 코스는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네, 29대 19 이제야 점수차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네. 순간 지금 점수차가 조금씩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살짝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뒤에서 공격하는 대한민국 정재선 들어왔고요. 네. 좋은 패스 최수민 득점. 자, 볼과 상관없이 중국 선수들이 자꾸 나가면서 구미 바깥에서 수비를 하니까 이 네. 뒤쪽 공간을 최수민 선수가 또 역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재 선수의 어시스트도 상당히 좋았어요. 네. 또 다시 가로채기 대한민국 빠르게 몰아붙입니다. 반대쪽, 최수민 돌파. 뛰어주는 선수가 있어야죠. 반대로 왔는데요. 네. 수비선 박준희가 잘 건져냈고 슛 네. 득점. 아렵게 득점하는 대한민국. 박준희 오늘 두 번째 득점 31대 19 포도방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수비에서 최수민 선수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수민 선수가 정말 우리 대표팀의 뭐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가로채기를 지금 몇 개째를 해내는지 네. 아, 정말 박수를 계속 쳐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득점도 득점이지만 이 가로채기나 가로채기를 한다는 건 수비를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브록도 지금 계속 떼어주고 있고 네. 전천후적으로 수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수민 선수의 좋은 활약
그대로 네, 슛 블락 슛 김진이 알고 네. 있었습니다. 석권 김진이 다시 잡아서 앞으로 줬고요. 이미경 자 중국 끈질긴 수비 하지만 정유라 뒤로 주죠. 뛰어들어와야죠. 준이 네. 마무리합니다. 자, 깔끔하게 박준희 선수가 지금 뛰어들어오는 스피드를 이용해서 득점을 네. 이어갔는데요. 네. 자 중국도 빠른 퀵스타트로 득점을 합니다. 제이시오 쇼의 득점. 골키퍼가 박세웅 선수로 바뀌었네요. 대한민국도. 네. 자 정재희 선수가 투입이 되고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 반절은 바뀌어 있어요. 네. 자, 아직 정유라 선수와 최수민 선수가 교체는 되지 않았지만 자 우리 대표팀 뭐 이렇게 한 번에 다 바꾸기보다는 한 명 한 명씩 또 바꿔가면서 조합을 또 봅니다. 네. 박준희 가운데 왼 오른쪽으로 정지혜 그리고 정유라가 치고 나오면서 비번 다시 주고받죠. 정유라 쇼 네. 득점. 자, 아 잘해요 정유라. 그렇습니다. 지금 왼손이 빠져있기 때문에 네. 6미까지 붙을 필요가 없거든요. 곧바로 리턴 패스로 득점했던 대한민국 곧바로 공격 갑니다. 앞쪽으로 최수민 1대1 마무리하네요. 네. 최수민의 득점. 대한민국 중국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34-20 연락점 차. 아 대한민국의 화력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준희 선수가 잡자마자 앞쪽에 네. 있는 최수민 선수를 잘 봤습니다. 최수민 선수가 이번에 또 점프를 하지 않고요. 네. 또 다른 동작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1대1 이거는 줄 수밖에 없네요. 자. 28번 네. 치오루의 득점. 지금 중국에서는 여러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이 피봇 치오루 선수에게 5골을 허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치오루 선수가 4골을 득점을 했는데 네. 정말 몸싸움을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일자리는 밀리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김진 선수하고 정면으로 붙였는데 꿈쩍이 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재가 가운데 그리고 남영진 다시 이어받는 정재. 대한민국 정재 페인팅 네. 슛 득점. 정재 선수도 터집니다. 자 정재 선수가 뭐 가볍게 페인팅 속이고 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자, 35-11 돌아오는 슈팅을 잡아야죠. 슛. 네. 자 이거는 막을 수 있죠. 박세웅 잘 막았고 앞으로 빠른 공격 넘어가는 대한민국 하지만 중국 수비는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35-21 널 연락점 앞서가고 있는 대한민국. 자 지금 코트에 있는 선수 교체를 하기 위해서 사인을 주는데 네. 자 어떤 선수인가 해서 선수들이 전부 다 벤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교체는 없는 것 같고요. 들어갑니다. 스카이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네. 네 수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정재희 선수가 항상 주고 뛰면은 스카이 슛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피봇 선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네. 지금 아 이제 교체가 되는군요. 네. 자 피봇 선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벤치에서 사인을 보냈는데 네. 지금 이해를 못했죠. 김진이 아, 돌파하지만 네. 이번 공격. 자 살려냈죠. 이번도 최수민. 아 이번 최수민 정말 센스 있게. 네. 뒤에 선수가 못 뛰어오게 몸으로 막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리바운드 하는 그 길목을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원삼필 가벼운 마무리. 네. 아 원삼필 선수가 첫 득점이군요. 네. 자 수비 정비하고요. 네. 자 피벗. 또 열렸어요. 네. 피벗 득점합니다. 치오로의 득점. 자 선수들이 지금 계속 한 명 한 명 한 번에 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바뀌다 보니까 네. 수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빨리 교체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선수들의 포지션 수비 들어올 때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이것도 우리도 연습이고요. 맞춰가는 과정이니까요. 자 박준희요 오른쪽에서 다시 가운데 정지혜. 정지혜 직접 가죠. 슛! 아 골대 맞고 나오는 거.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 자 정재 슛이 그대로 나가면서 공격권 다시 중국으로 이어집니다. 아 정재 선수가 슈팅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자 정재 선수의 슈팅은 스윙이 두 번 세 번 가다가도 아무 때나 던질 수 있어요. 네. 자 스텝을 사용하다도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슈팅 기회는 정재 선수 스스로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수비 그리고 중국의 공격. 점수는 36-22 연락점 차입니다. 네, 원선필 선수 밀리지 않죠. 네. 자, 우리 원선필 선수도 힘이 상당히 좋은데요. 슈팅이죠? 슛! 네. 하지만 수비 손맞고 나갑니다. 원선필의 블록. 중국의 4번 자오자친의 슈팅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가운데 수비가 아주 좋습니다. 연락점 앞서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 경기 남은 시간이 8분 30초 정도 남았네요. 발에 맞았죠. 자, 중국 선수 발에 맞으면서 네. 공격권 대한민국. 자, 박세웅 선수의 프리드로로 다시 이어집니다. 자, 피벗에게 패스한다는 것이 지금 피벗 선수 발에 패스가 됐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골이 됐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선수 교체가 또 있었네요. 신은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제 송지영 선수도 네. 들어왔고요. 전체적으로 이건 선수도 다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슈팅이 막혔고요. 네. 중국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중국 빠르게 나가지만 우리 수비는 다 들어와 있는데요. 중국 짜우자친. 자, 붙여줘야죠. 자, 올라가지 네. 못하죠. 다시 공격 시작하는 중국. 가운데서 그렇죠. 그러면 자, 골대 리바운드 해야죠. 리바운드 정지에 잘 네.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박준이 직접 슛! 또 골대 받고 나오네요. 리바운드 신은주. 자, 신은주 선수가 지금 서두르지 네. 않고 조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수민 선수도 정말 잘하지만 이 신은주 선수도 못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신은주 선수도 침착하고 또 본인 팀에서는 또 팀을 조율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거의 필드 플레이어 중에 최고창으로 뛰고 있는 신은주 선수인데요. 박진희 허핑 다시 뒤로. 정지혜 정지혜 슛 하지만 수비 맞고 네. 그대로 나가네요. 정지혜 선수가 좀 아파하는데 네. 자, 슈팅을 던질 때 브록을 수비 선수가 브록을 할 때 정지혜 선수 손을 같이 쳤거든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정지혜 선수 곧바로 일어서면서 경기합니다. 김지리 돌파 득점. 아, 네. 김지리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김진희 선수의 중거리 슛이 위력적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돌파까지 점점점 본인의 기량을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김진희 선수가 성장하는 모습 하루하루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슈팅이면 슈팅, 돌파면 돌파. 이제 만능 모든 걸 다 갖춰가는 선수가 김진희 선수고 이번 회 특히 어시스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아, 막아내는 박세영 멋진 세이브. 자, 박세영 골킵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앞으로 미래가 네. 우리나라 골킵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성장해줘야 되는 골키퍼가 또 박세영 선수인데요. 오늘 또 기회를 가지고 경기에 임합니다. 자, 박세영 골키퍼도 지난 경기에 나왔을 때보다 더 강한 팀이기 때문에 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우자친 다시 뒤로. 자, 수비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슛! 허용하네요. 데이시오쇼. 데이시오쇼의 네 번째 득점. 37대 23. 다시 연락점차. 아, 그냥 수비가 앞에 있는데도 던졌네요. 네. 자, 두 명의 큰 수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비가 손 들어준 쪽으로 지금 슈팅을 던졌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막강 화력을 볼 수 있는 경기인데요. 자, 오른쪽 박준희. 다시 왼쪽까지 이어집니다. 김진희. 쉬시죠. 슛 네. 득점. 자, 김진희의 연속 득점이 나옵니다. 자, 김진희가 정말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중거리 슛도 보여줍니다. 네. 자, 이전에 바깥쪽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수비 선수가 지금 바깥쪽을 조금 더 신경 쓰다 보니까 한 번에 떨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득점을 이어갔습니다. 자, 김진희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38대 23. 계속해서 앞서가는 대한민국. 오늘 경기. 자, 슈팅이죠. 네, 슛! 잘 막아냈어요. 박세영 잘 막았습니다. 석공 한 번에 길게. 신은주 쪽으로 하지만 끊깁니다. 진멍칭이 잘 끊었고요. 중국의 공격 바로 이어집니다. 진멍칭이 뒤로. 하지만 주춤하면서 네. 공격 이어가지 못하는 중국입니다. 다시 진멍칭이 가운데서 시작하면서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자, 방금 속공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진멍칭 선수가 또 발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더 앞쪽으로 던져줘야 돼요. 네. 그러면 신은주 선수는 충분히 스피드를 더 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박세영 선수도 정확했는데 이번에 조금 아쉬웠어요. 네. 네. 자, 다시 중국 뒤쪽에서 공격합니다. 진멍칭 하지만 네. 블락슛 잘 막았고요. 그렇죠. 신은주가 팁니다. 빠른 신은주 성큼성큼 1대1 신은주 네. 마무리. 자, 신은주 선수 칭찬한 게 아깝지 않을 만큼 득점으로 또 이어줍니다. 그렇습니다. 또 곧바로 중국 퀵스타트. 그렇죠. 끝까지 끊어주고 가야죠. 아, 신은주가 또 끊어주네요. 자, 신은주 선수가 지난 경기 득점도 득점이었지만 수비에서 본인이 실수를 많이 했다고 좀 아쉬워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잘해주는 선수가 또 신은주입니다. 돌아오는 슈팅이죠. 아, 허용하네요. 네. 자, 중국의 13번 스원의 득점. 39대 24. 점수는 16점 차입니다. 15점 차입니다.
자,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제 3분 30초 정도. 자, 대한민국이 오늘 경기 전까지 중국과의 맞대결 25승 3무 2패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네. 그 우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25승 3무 2패 정말 공안증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철저하게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김진이 다시 정지에 이어받았습니다. 슛! 네. 자, 이번에는 중국의 블락슛에 걸렸고요. 중국의 석권 왼쪽으로 길게 잘 잡았네요. 그리고 슛! 하지만 박세영 막아냈죠. 막아냈습니다. 네. 각이 없었기 때문에 박세영 선수가 좀 한 발 나와있다가 오버슛을 유도시켰습니다. 자, 바로 가죠. 원선필 슛! 네. 득점! 박준희의 어시스트 그리고 원선필의 마무리. 자, 대한민국의 시원한 석권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보시죠. 박준희가 선수 외곽 쪽으로 모션을 취해주면서 수비를 따라오게 만들고 그 뒤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40대 24, 16점 차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분 30초. 우리 대한민국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재 잘 끊었고 신은주 또 뛰죠. 신은주 성큼성큼 직접 갑니다. 신은주 네. 득점. 자, 오늘은 뭐 신은주 선수 스피드를 최대한 내보고 있어요. 네. 중국 선수들이 스피드가 뒤지지 않는데 그렇죠. 더 빠르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 신은주 선수가 우리 선수가 뛰어들어오는지도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네. 그 바쁜 상황에서도 슈팅? 네. 슛! 하지만 막았습니다. 박세영. 이번에는 대한민국 서둘지 않고 천천히 공격하는데요. 원서민 선수가 걸려서 네. 넘어졌네요. 뛰어들어오는데 지금 중국의 11번 선수 발에 걸렸어요. 네. 자, 이제 뭐 대한민국 41대 24 여유 있는 경기 뭐 다른 팀과 같지 않게끔 아 이번에 네. 김진희 또 돌파를 보여줍니다. 김진희 선수 정말 잘하네요. 오늘 바깥쪽으로 돌파했을 때 각도는 좀 적었지만 네. 워낙 위력적이기 때문에 골키퍼로서도 무서울 겁니다. 힘도 있는데 스피드도 많이 생겼고요. 그렇죠. 슈팅도 강력한 김진희 선수 슛 네, 박세영 막았어요. 주어팅 선수의 슛을 잘 막아내는 박세영 골키퍼. 자, 박세영 골키퍼도 그렇고요. 주위 골키퍼도 막고 나서 표정의 변화가 별로 네. 없어요. 네. 아, 다음에 보면 많이 웃으라고 또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 정지의 슛은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자, 대한민국 42대 24 큰 점수 앞서고 있습니다. 슈팅. 중국 슛. 아, 네. 자, 이번에 대한민국 손 맞고 자, 앞쪽으로 또 뛰어주죠. 이번에 오른쪽 송지영이 뜁니다. 직접 송지영 1대 1. 송지영 네. 마무리. 자, 이거 이름을 이렇게 되면 양쪽 윙의 속공력 능력을 또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오늘 엔트리에 올라있는 선수 골키퍼 제외하고요. 모든 네. 선수가 득점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국을 상대로 완벽하게 중국을 제압하는 대한민국. 자, 지금 뭐 중국을 상대로 하는 경기력 이란 그리고 뭐 베트남과 못지않게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시간은 거의 다 됐어요. 25초가 남았습니다. 네. 자, 원선필 선수하고 같이 몸이 부딪히면서 넘어졌거든요. 네. 자, 다시 중국의 공격. 자, 원선필 끝까지 네. 수비. 남은 시간 15초. 그래도 대한민국 선수들 끝까지 수비하면서 집중합니다. 슛! 자, 막아냈고요. 또 앞쪽에 뛰죠. 자, 앞쪽으로 뜁니다. 한 골 더 넣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5초 남았습니다. 정지혜 주춤. 가운데 송지영 하지만 자, 이 플레이네요. 네, 푸싱 파울이었는데 자, 그대로 경기 네. 끝납니다. 대한민국과 중국, 중국과 대한민국의 2017 제16회 아시아 여자 핸드볼 대회 A조 마지막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을 41대 24 큰 점수로 이기면서 3연승 A조 1위를 확정짓습니다. 네, 정말 오늘 너무 열심히 잘해줬고요. 네. 조금 우리 선수들에게 박수 보낼 부분도 있지만 다음에 있을 경기를 대비해서라도 이 상대의 킥스타트에 대비한 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빼고는 뭐 거의 완벽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오늘 출전한 전 선수 모든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 선수들 모든 선수가 잘했다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 오늘 이미경 선수가 MVP를 받네요. 네. 첫날에도 이미경, 아, 둘째 날에도 이미경 선수가 네. 받았었는데 자, 또 이미경 선수에게 주네요. 이미경 선수가 오늘 경기도 MVP를 받으면서 활짝 웃는 모습. 자, 이미경 선수가 또 활짝 웃으니까 또 예쁜 또 이미경 선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네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베트남의 티링짱 선수인가요? 네. 그 선수가 공동으로 MVP 가장 많은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줬고 네. 뭐 이미경 선수가 MVP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모두가 다 MVP예요. 자, 오늘 뭐 경기 초반에 권한나 선수, 최수민 선수, 유은희 선수 이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활약을 해줬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유라 선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불러주고 싶을 정도로 네. 너무나 잘했던 대한민국이었고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공격력에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뭐 수비도 손발이 점점점 맞춰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정말 얘기 계속하는 것은 이 킥스타트 대비한 문제점을 네. 분명히 우리 선수들이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A조 1위를 확정 지었고 저희가 예고해둔 대로 월요일에 월요일 4시 반에 4강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자, 내일 B조 경기가 결정이 됩니다. B조 경기를 통해서 우리의 상대가 결정이 될 텐데요. 일본이냐 카자흐스탄이냐 결정이 됩니다. 2시 15분부터는 우즈베키스탄과 홍콩의 경기 그리고 4시 30분부터는 일본과 카자흐스탄의 경기가 이어지면서 자 우리 상대가 4시 반 경기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어느 팀이 올라오든 뭐 우리는 우리의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떤 상대가 올라와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편안하게 어떤 상대가 올라올지 한번 또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세 경기 모두 40점을 넘기면서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며 4강 진출을 확정 짓고 1위까지 확정 지었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입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 칭찬 한번 더 해주시고 끝내죠. 네.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같은 공격력 정말 계속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 또한 다양하게 전술을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수차가 많이 벌어져도 우리가 이기는 경기는 너무나 재밌군요. 그렇죠. 네, 우리 대한민국의 계속되는 활약, 선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B조 마지막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의 조은희 해설위원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love handball!